네, 안녕하세요. 다육하우스 TV입니다. 아이고, 엄청 예쁘죠? 제가 요 아이를요, 작년에 너무 예뻐서 씨를 사가지고 뿌렸는데 씨가 묵은 씨였는지 발화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작년에 요거 씨앗을 두 가지 색, 3,000원씩 두 가지 색을 신청해서 뿌렸는데 두 아이 다 발화가 안 됐어요. 묵은 씨였는지 어쩌는지 그래가지고 돈만 그냥 6천 원 날렸네요. 6천 원 날린 게 아니라 다른 씨앗도 좀 있었는데 그 씨앗도 발화가 안 됐어요. 도라지, 꽃도라지인가요? 그거 세 가지하고 뭐 여러 아이를 시켰는데 발화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. 거기 있는 대로 했는데도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제가 어제 구매를 해왔습니다. 요거. 아유, 이렇게 부피가 큰 아이들은 남편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. 그런데 요번에 제가 남편한테 꽃시장 좀 가자 그랬더니 흔쾌히 또 어떻게 무슨 마음인지 따라 나서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한테 선물을 했답니다. 요거 벨가못이에요. 벨가못. 요거 예쁘죠? 아주 몇년 전부터 제가 구입하고 싶었는데 아유, 요 아이를 아주 저기 하다가 이제 드디어 품게 됐습니다. 제가 제게 선물했습니다. 올해는 이제 씨앗을 잘 받아서 한번 번식을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. 아이고야, 잘 자라고 있죠? 백두산 바이솔. 요렇게 군데군데 떴었죠? 근데 요렇게 다 솎아내고 초록초록하게 잘 회복되고 있답니다. 요거 있죠? 풍노초. 요 아이 이쪽 부분으로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가습해서 잎이 누래졌었잖아요. 그런데 요렇게 그 계피가루를 좀 뿌리고요. 제가 요번 장마 때 비를 맞추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했더니 요렇게 건강하게 잎들이 다 많이 회복이 됐죠? 노릇노릇한 게다 없어지고요. 이렇게요.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. 요 아이는 노릇노릇한 떡잎이 생기면은 물을 완전히 단수하셔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다시 물을 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. 요 이파리가 힘이 없어졌을 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이 떡잎은 다 사라집니다. 근데 떡잎이 졌는데 계속 그물 공급을 해주시면 떡잎이 더 집니다. 그러시면 안 되고요. 이게 딱 말리세요, 뿌리를. 이 흙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, 이 잎장이 힘이 없을 때까지 말리셨다가 저처럼 그 이제 다 이게 회복이 되고 입장이 아주 힘이 정말 없어서 물고파할 때까지 뿌리를 말리셨다가 물을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건강해진답니다. 야, 여우 꼬리 풀좀 보세요. 이 아이가 원래 있던 아이고요. 이 아이는 꺾꽂이 했던 아이예요. 세상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. 그 아이가 몰라보게 풍성해졌죠? 여우 꼬리 풀입니다. 이렇게요. 아이고야. 이거 그 기린초는요, 확실히 그 이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니까요,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노지로 가야 되나 봐요, 이 아이들은. 저도 가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노지로 이동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면 큰 화분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좀 보세요. 이 목대가 엄청 나거든요. 너무 빽빽해서 그런가요? 여기 보세요. 목대 좀 보세요. 이렇게. 야, 이 오색 기린초인데요. 엄청 좋아요. 제가 이거 지금 꺾꽂이도 엄청 많이 해서 이거 분양을 좀 했거든요.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아,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밑에 하엽이 하고 이 싱싱한 게좀 덜해요. 이 아이는 제가 저번에 샀던 그 백두산 기린초인데요. 이건 입장이 굉장히 예뻐요. 이거 지금 보세요. 여기 꽃도 이렇게 한바탕 흐드러지게 폈고요. 이런 상태인데 이 아이도 아주 넓은 데나 노지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결과로 이것 좀 보세요. 이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됐답니다. 이비 오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밑에 떡잎 지는 거 보세요. 이야, 아주 뭐 약간 좀 웃자라면서 아주 형편없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이야, 아유, 요 아이 예쁘죠? 요 아이도 월동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두 포트
가져와 봤습니다. 이름은 메란포륨이라고 하네요. 메란포륨. 월동이 잘 된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. 잘 되나 어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처음 키운 아이들은 약간 좀 불안불안하죠? 이 아이 좀 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 하얀 거에다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입장이 들어가 있어요. 이름은요 바이칼 지손이라고 하네요. 지손이가 와인컵 지손이, 청아 지손이 이렇게 있잖아요. 제가 그 아이도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그 요게 지손이가가요 월동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구매를 하러 갔는데 그 아이는 없고 요 아이만 있었어요. 그래서 다른 아이를 보질 못하고 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. 월동이 된다고 해서 지금 요 자리에 이렇게 심었어요.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담이 조금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조금 추위를 막아주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조금 불안하면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. 비닐로 이렇게 덮어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. 이 아이도 제가 저에게 선물을 했답니다. 가격이 좀 있어요. 이 아이가요. 천대는 아니고 만대예요. 만단이에요. 아이고야, 이렇게 비싼 아이는 제가 드릴 때는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한답니다. 저 벨가못도 조금 있습니다. 천대는 아니고 만대예요. 그리고 요 아이, 요거, 무늬백화등인데요. 요쪽으로 제가 이사를 시켰어요. 왜 이사를 시켰냐면, 남부지방에서는 요 아이가 저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중부지방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.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요로 이사를 시키고 제가 너무 이제 수종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요 아이가 하우스로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하고 제가 비닐로 요렇게 싸서 보온을 해줄 생각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. 여기 밑에는 여기 밑에는 저기가 없어요. 밑에 그 밑면이 없어요. 밑면을 제가 다 깼어요. 깨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. 옮겼어요. 그리고 요거는 다람쥐 꼬리 요거요. 여기다 이렇게 한번 심어봤고요. 여기 보세요. 저번에 개미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. 그런데 한 요거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. 이제 이렇게 옮겨온 지가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돼 가는 아이인데 확실히 이렇게 넓게 바람이 숭숭숭숭 통하게 이렇게 식재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딱 건강해지고 있어요. 이게 또 하엽이 생기고 막 엉망진창이었거든요. 이렇게 하엽이 엄청나게 생겼었는데 아, 이 기린초는 이렇게 확실히 통풍이 잘 되게 헐렁하게 이렇게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제 기린초도 지금 저쪽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들요. 야 이거 이 너무 빽빽하고 이 난리도 아닙니다. 야 이거 좀 보세요. 요거 수국인데요. 나무 수국인데요. 이름은 라임 라이트라고 해요. 그런데 요렇게 되면 삼각형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꽃이 만개를 하면 정말 예쁘거든요. 그래서 아 요 아이 굉장히 갖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요번에 남편이 갔을 때 얼른 하고 하나이 데려왔습니다. 이 아이는 월동도 잘 된다고 하고요. 이렇게 꽃이 피면 오래 간다고 해요. 제가 올해 수국이 꽃이 안 볼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해서 이 아이를 평상시에 또 갖고 싶었던 아이고 해서 여기 하나 드렸답니다. 아이고 이거 좀 한번 볼까요? 접시꽃은 아직도 예쁘게 이렇게 잘 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거 좀 보세요. 야 수국이 거기서 조금 저긴 한데 햇살이 그래도 아침 햇살을 받아주니까요. 여기서 잘 크기를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. 이 아이도 제가 저에게 오늘 선물했어요. 야 여기서 이제 끝물 아주 간간이 하나씩 아주 이렇게 우단동자는 피고 있고요. 제가 이 수국 여기서 그
양귀비가 이 자리에서 아주 흐드러지게 이게 자라고 있어가지고요. 이 아이가 해를 못 받았어요. 이 수국이. 아, 이게 올해 꽃대가 와야 되는데요. 이거 좀 보세요. 이렇게 이 수국은 이 묵은대 있죠. 묵은대에서 이렇게 나온 아이가 원래 꽃대가 와요. 그리고 이제 땅에서 이렇게 막 올라온 애는 꽃이 잘안 와요. 그런데 이게 다 묵은대 있는 데서 지금 올라왔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. 이게 대. 이걸 제가 겨울에 보온을 해줬어요. 이 대를 여기는 잘안 되기 때문에 여기 좀 보세요.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아이가 꽃이 지금 와야 되거든요. 여기 이렇게. 아우, 지금 와줄까요? 이렇게. 야, 이 양귀비 때문에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상태로 있는데 제가 이거 꽃을 못 봐갖고 너무 서운해갖고 제가 저 나무 수국을 제가 저한테 선물을 했답니다. 아이고, 제발 이거 꽃좀 왔으면 좋겠어요. 이 수국이요. 아, 그리고 이제 백일홍이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요. 제가 백일홍을 5가지를 키우고 있는데요. 아우, 많이 없어졌어요. 근데 이제 여기도 이렇게 자연발화예요. 그냥 막 이렇게 뿌려놔두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. 이렇게 여기도 이제 백일홍이고 이렇게 올라오는데요. 이게 꽃이 어떤 꽃이 올라오는지 참 궁금합니다. 올해 많이 보이지 않아요? 이게 막 봄에 올라올 때 제가 막 뽑아내고 이래서 그런지 올해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, 지금요. 아이고, 줄이 루드베키아에 걸려가지고요. 접시꽃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오늘도 접시꽃은 뭐 엄청 화려하게 잘 피고 있습니다. 이야, 정말 엄청나서 키가 엄청나가지고요. 세상에, 어쩜 키가 저렇게 올라갈까요? 키가 너무 크죠? 야, 그리고 이 빨간 이 풀이 있는 이저 접시꽃이 더 많이 오늘은 키가 예, 크고 있어요. 이 요거, 주름 요거, 요 풀이 요거보다도요. 요 아이는 한 1m 정도? 이렇게 올라와서. 이건 재래종이에요. 아, 요 보자기 속에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?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신기하죠? 엄청 신기합니다. 자, 이렇게. 이렇게 그냥 화려하게. 엄청 키가 큽니다, 진짜. 2m 한 50은 된것 같아요. 정말 저큰 거는 한 4m 될것 같아요. 저 뒤에 있는 아이는. 이야, 진짜 엄청납니다. 오늘은 제가 저한테 선물한 아이들 한번 소개를 시켜봤는데요. 아, 요 아이요. 아, 요 아이가 여러분 영상에서 이 너무나 그냥 그 마당에 아주 그냥 화려하게 번식도 잘하고 해서 제가 요 아이를 이렇게 두 아이 한번 구매를 해와봤어요. 요쪽에는 약간 보랏빛이 나고요. 어머야. 색이 잘안 나네요. 저쪽에는 이렇게 핑크빛이 이렇게 나는 아이인데요. 토플이라는 아이예요. 요렇게요. 아, 요거 엄청나게 번식이 잘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딸랑 두 아이 데리고 와서 저도 한밭 번식을 해보려고 요 아이를 제가 구매를 해와 봤어요. 가격은 3,000원인데요. 두 아이 5,000원에 데리고 왔어요. 요 아이도 제가 저한테 선물을 좀 했어요. 그리고 조금 아주 그냥 미세한데요. 에이, 여러분한테 요거 소개 드려 볼까요? 좀 보세요. 저도 제일 처음에 모르니까 요렇게 들어온답니다. 도끼와 드래곤. 요렇게 드래곤이라고만 요렇게 쓰여 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여쭤봤더니 도끼와 드래곤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요렇게 도포트 요거 들어와 봤고요. 요 아이는 물매아라는 아이예요. 이렇게 아주 작아요. 진짜 너무너무 작습니다. 가격이 얼마인가 볼까요? 3,000원. 3,000원. 그리고 알프스 민들레라고요. 여기 요거요. 요거. 아, 근데 요 아이 가격 좀 나갑니다. 5,000원이요. 5,000원. 아유, 세상에. 뭐, 요게 5,000원이래요. 너무 비싸죠? 이렇게.
아이가 두포트예요. 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아이가. 큰 아이한테 작은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. 요렇게 또 작은 아이, 세 아이가 요렇게 한 포트에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골라와 봤는데요. 거기에 더부살이로 보너스로 심어진 아이예요. 거기 하원에 저기 사장님께서 요 아이 보너스로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 보라고 하는데 요걸 이름을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름을 메모를 안 해왔네요.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죠? 요렇게 해서 요 아이를 데리고 와봤어요. 요렇게 어떻게 크는지 하도 궁금해서요. 저도 요렇게 모르는 아이 구매를 할 때는 요런 식으로 작게 요렇게 한번 구매를 해서 요렇게 키워본답니다. 그런데 요거 요 아이들은 전부 다 야생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심었어요. 마땅하게 심을 데가 없어가지고요. 한번 야생이 되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저한테 선물한 아이들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열심히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우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들 성격이 어떻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배가 먹고도 예쁘죠? 자, 저 아이도 올해는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아이는 굉장히 무난하게 잘 큰다고 합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육하우스 TV였습니다.